올라가요. 고스트를 빼앗아야 해요. 화력이 필요할 테니까. 지성체가 1215 구역에 착륙한 지 26시간이 지났다. 아직 비상 착륙한 함선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다. 비상 착륙이란 정상적으로 착륙할 수 없었거나 원래 함선 자체의 기동 능력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외관만 볼 때 선체는 비상 착륙으로 막대한 구조적인 피해를 입었다. 17군데에서 기체 유출이 감지된다. 선체에서 유출된 기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시설의 대기 환경과 거의 같다. 생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함선을 탄 이들은 원래 이곳에 오기로 한 지성체인 것 같다. 어쩌면 이들이 바로 은하계를 적절하게 재배치하려는 우리 계획이 성공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아니, 확실하다. 하지만 이 지성체들이 함선에서 탈출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군. 함선 잔에서 나오는 것은 유출되는 기체와 자동전환 신호뿐이다. 현재 이 전환 신호를 해독 중이다. 하지만 데이터가 적고 선체와 직접 통신할 수 없어 완전히 해독할 수는 없다. 단거리용 함선이므로 근처에 다른 함선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전환 신호를 차단한다. 시설의 위치를 담은 통신은 허가할 수 없다. 이 방문자들이 대단히 흥미롭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절차는 계획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과연 따라야 할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계획을 고수해도 괜찮은 걸까?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면 내 대응 규칙을 알맞게 수정해야. 아니, 나에게는 주어진 임무가 있어. 끔찍한 화물도 지키고 있잖아. 감시 임무를 확실하게 수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지. 그래도 저들이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어. 저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너무도 많아. 정말 많아.